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열심히 하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어, 안전학교는 어땠어? 그게... 바로 왕관! 빵카빵카! 다른 대학원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교육 방식이 프랑스, 스웨덴, 유럽 방식이라더니. 아, 다르긴 다른가 보구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거기 진짜 이상한데? 에휴, 모르겠다. 어! 너! 당장 그만둬! 사장님,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물컵 하나로 저한테 이러시면. 너 월급에서 깔 거야.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떡볶이 매운 정도는 미디움, 어묵 국물 사이즈는 그란데 사이즈로. Can I get a Korean sausage? Sorry, 순대, can many please? 아, 외국에서 오신 분이구나. 사장님, 여기 홀에 떡볶이는 안 맵게 어묵 국물은 많이, 순대 간 매니매니 있어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Water, please. 물은 셀프인데. 무식해. 뭐요? 물은 water죠. Water. 워러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물은 셀프. 직접 갖다 드시라고요. 아 무슨 뭐 영어 기사 있는 사람이 셀프도 몰라. 아, my mistake. 아.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잔돈은 노땡시야. 신임요원요? 알칼카? 그래, 신임요원을 보낸다는 건 갤럭시 세계 본부가 우리 한국 지부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알칼카! 자, 그럼 신임요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알칼카! 지금부터 청소 실시! 알칼카! 아, 진짜 청소는 떡볶이집에서도 지겹더라 하는데. 어, 떡볶이집 얘기하니까 그 짜증나는 손님 생각나네. 짜증나는 손님? 알카카? 떡볶이 매운 정도는 미디엄. 분식점에서 웬 미디엄을 찾아? 떡볶이를 왜 나이프로 썰어 먹어? 이유 없어? What, please? 영어 좀 한다고 잘난 척은? My mistake.
아, 누구는 영어 못해? 어? 뭐? 어? 우리 마스 요원이 그런 이상한 손님까지 상대하며 고생이 참 많아. 대장, 아까 남자들이 울기는 조금만 참자. 신임 요원이 오면 다 자네. 그래, 오늘 하루만 더 가보고 진짜 이상하면 안 다니는 거야. 안전학교 교실로 들어가잖아. 선생님인가? 오, 이상하다. 분명히 들어왔는데. 여기 역시 좀 이상해. 그래, 오늘까지만이야. 자, 그럼 오늘부터 갤럭시 한국 지부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신임 요원 머큐리 요원을 소개한다. 당신이 여기 왜? 알카알카 그래,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손님. 뭐? 아, 그럼 얘가 신임 요원. 아, 나 완전 혼났다 나는 이제. 떡볶이집 같은 걸로 여기가 되겠나? 장시간 비행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꼬.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 또! 예? 완전 혼내셔야 되는데 지금. 혼내게 누구 혼내? 혼나야 될 사람 바로 너야. 손님은 하늘. 그거 몰라? 하늘 봐봐. 천장이라서 안 보이는데. 아, 조용 조용. 우리 머큐리 요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갤럭시 요원 양성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갤럭시 뉴욕지부 인턴 과정을 남다른 성적으로 마친 최강 중에 최강 요원일세. 아니 뭐 그렇게 잘 나가신 양분에 한국에 왜 와? 어? 뭐 하자가 있나 보지. 마스! 예! 정말. 아,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지부는 본부의 지원이 끊겨 떡볶이집 알바! 반일! 등을 하며 간신히 지부를 유지하고 있지.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 우리 머큐리 요원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네. 아니 언제부터 우리 머큐리야? 아 이제 수업 시간이 벌써 다 됐고. 마스! 예! 얼카! 얼카! 아, 우리 머큐리 요원 본부 안내 좀 부탁하네. 훌륭한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어디 갔지? 야, 나 연필 좀 빌려줘. 연필? 나도 나 쓸 거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거기 노트 밑에 샤프 있잖아. 이거? 이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 소중한 거라 빌려주기가 좀. 그래, 그럼 이거 빌려줘. 야! 자, 오늘도 갤럭시 안전학교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자, 오늘은 안전의 기본! 갤럭시 안전학교의 첫 수업! 바로 화재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건 모니터고, 이건 벽이고, 이건 녹색이야. 뭐 대충 뭐 분위기 알겠지?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물어보지만 짱나니까. 알칼카! 알칼카! 환영은 무슨... 알칼카! 뭐 하는 거야 지금? 얘가 무슨 바이러스야? 뭐 손으로 직접 만지기도 더럽다 이거야 지금? 알칼카! 야! 우리가 한국지부에 있으니까 너 무시하나 본데 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요원인지 알려줄까? 너 카우스터 스텔지. 전 세계의 조직망을 가지고 각종 테러와 사고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 조직 카우스터스트 말이야. 카오카오! 몇 년 전 한국에서 열린 세계안전총회에서도 카우스터스트가 침투했지. 그때 우리가 어떤 활약을 했는 줄 알면. 오 대박! 오 있어! 오! 그럴걸? 알걸까? 그때 우리는 갤럭시 정보망에 걸린 카우스터스트를 쫓고 있었지. 난 이쪽, 넌 저쪽, 오케이? 하나, 둘, 셋. 갈라지라고. 하나, 둘, 셋. 난 이쪽, 넌 저쪽. 하나, 둘, 셋. 정말 어려운 추격전이었어. 아, 어디 간 거야? 알카! 뭐? 알카! 불이라고 하는 거야, 불! 불! 그때 우린 산에서 불을 피우는 위험한 현장을 목격한 거야! 카우스터스트 일당을 쫓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 왜냐? 우린 안전의식도 철저한 완벽한 요원이니까! 알칼카. 그래서 나는 장풍을 이용해 계곡의 물을 하늘로 높이 끌어올려 불을 껐지! 알카! 알카! 우리가 산불을 막았어! 알카. 뭐 아시는 분들이야? 알카? 작전 중에도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우린 그야말로 요원 중에 요원이지. 알카카. 뭐야? 야,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이어폰 안 빼? 알카. 그래서 결론이 카우스더스트 일당을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린 놓친 카우스터스트 일당이 안전총회를 망치기에 화제를 낼 거란 정보를 입수!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한 뒤 총회 파티 장소로 잠입을 했지.
하시게. 아, 네. 아, 뭐야? 아, 갈까? 볼거리야. 우린 파티를 즐기는 척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찾기 시작했어. 그때! 우린 파티장에 불을 내려는 카오스더스트 일당을 발견했어. 이걸 또 왜 켜놨어 이거를? 아유? 켜 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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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어. 하지만 불은 나고 말았고 우린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시작했어. 아, 자자자자자 침착하시고 모두 이쪽으로! 물론 쉽진 않았지. 어, 진행가 맞아요. 진행가 카운스터스트예요. 알카알카! 그럼에도 우리 둘의 화력으로 카오스더스트 일당은 잡혔고 이렇게 화재 현장은 완벽히 진압될 수 있었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얘는 어디 갔니? 얘가 이런 건방진 녀석을 만나. 이런 식으로 남다 이거지. 보자 머큐리. 만약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 이 대피 요령이 아주 중요한데.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아, 미안. 전화가 왔구만. 전화 왔. 왜? 수업 중이야. 대장. 신입이 우리 막 무시하고 딸 보고. 무시를 무슨 뭐 무시를 한다는 거야? 어? 여기가 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낯설어서. 아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거지? 내가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날 몰아붙인다? 아니 하여튼간 그런 건방진 녀석은 초반에 그냥 길을 팍 잡아야 돼. 아 잡긴 뭘 잡아. 야 조심. 아 조심하라니까. 이리 줘. 아, 조심하면 되잖아. 끝나고 줄게. 어? 너? 미안. 아, 됐어 끊어. 전화하지마 지금 내가 수업을 얼마. 내가 좀 흥분했구만. 자 그럼 수업을 이어나가 볼까. 화재 시 대피 요령이 매우 중요한데 몇 년 전 세계안전총회 파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완벽하게 대처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지. 자, 지금부터 그 사례를 보면서 대피 요령을 한번 익혀볼까? 화재가 나자 파티 장소에 있던 그 남자는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 사람들에게 알렸지. 그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렀어.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자, 모두 계단으로 이동하시죠. 그의 침착한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이동했지. 그는 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 여기 바깥쪽은 이미 화재가 진행 중입니다. 모두 다른 비상구로 이동하자. 야, 근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 안 나냐? 가. 완벽한 화재 대피 요령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그는 바로 얼크 회원! 자네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게 나는 불을 제압하겠네! 얼카얼카! 와, 야, 그때 그냥 대단했지. 어? 그만해. 와, 아니 뭐 그나저나 뭐 이런 소화기나 쓸 줄 아나? 어? 이게 현장이랑 학교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알카알카. 알카. 쟤 지금 겁먹고 도망간 거 맞지? 알카알카. 그럼 우리가 기선제압한 거야? 알카알카. 알카! 하나, 둘, 셋! 알카! 얘랑은 나랑 안 맞아. 자, 이제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잘 알았겠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응? 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거 써?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아, 그래. 뭐 친구가 좀 쓸 수도 있지. 아니, 쓰려면 허락을 받고 써야죠. 그게 네 거야? 그래, 그저 허락은 받았어야지. 지우개 좀 쓴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쪼잔하게. 뭐 쪼잔? 너 말 다 했어? 다 했다. 어쩔래? 너 같은 애랑 여기 있는 내가 무슨 짓. 뭐? 너 같은 애? 내가 뭐? 내가 어때서?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영재야! 아, 그래. 여긴 나랑 진짜 안 맞아. 이제 절대 안 와. 아, 샴푸 놓고 왔네. 아. 석구야, 네가 좀 참지 그랬어. 참길 뭘 참아요. 아이, 근데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어? 아, 얘는 또 왜 저래? 아, 어디가? 미국이요. 미국은 왜? 아니,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갤럭시 회원들 맞습니까? 아, 그저 걔네들이 좀 하는 짓이 바보 같아도 그 원래는 아주 훌륭한 바보들이야. 저 갤럭시 요원들이야. 암튼 한국 지부에는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세계 본부에 가서 정확히 보고하죠. 보고? 아이 가기를 어디 간다 그래. 그 친해지면 진짜로 좋은 애들이야. 아니, 놓으세요 이거. 아니, 나 못 놔. 야, 석구야, 빨리 잡아. 옳지. 야, 안 놓습니까 이거? 못 놔. 내가 여기 대장인데. 아이, 오자마자 간다는 게 말이 돼? 아이, 자네가 좀 참아. 아, 이거 놓으세요. 뭐지? 저는 솔직히 갤럭시 한국 지부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마스랑 얼크같이 어마어마한 요원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내일 갤럭시 본부 갈 거야. 마중 나올 거지? 네가 여길 왜 와? 안전한 거 끊고 과학하고 온다니까? 아니요, 더 달릴래요.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 나로 말할 거 같으면 새로운 갤럭시 비밀 요원 사랑이라고 해. 진짜 비밀 요원이라면 스스로 암호를 찾아내세요.